인플레이션과 긴축 조짐에 금리 상승세가 거센 가운데 27일 3년물 국고채 금리가 3년 만에 연 2%를 돌파했습니다. 이날 서울 채권시장에선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거래일보다 9.7bp 오른 연 2.044%의 장을 마쳤습니다. 이는 2018년 10월 16일 이후 3년여 만에 최고치입니다. 하락 마감한 20년물을 제외하고 전 구간 금리가 연고점을 경신했습니다. 전 세계적인 금리 인상 분위기에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전망에 힘이 실리면서 금리를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. 또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 기조도 채권 시장의 약세 재료로 작용했습니다. 대형 은행에서의 대출 한도 소진이 상호 금융기관 등 일부 금융기관의 대출 수요를 급증시키면서 이를 대응하기 위해 일부 기관은 채권을 매도하기도 했습니다.